자, 오늘의 신비의 사주 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주는 남자 사주, 남자 사주. 남자 사주인데, 정미대운, 미대운의 미대운. 미대운, 이 사람이 1993년도 개유년 44세 때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지금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부인이 너무 바람을 피워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 내년이니까 94년, 갑술년에, 부인한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고 물론 다른 거를 면담 상담하고 갔지만,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인 94년에 요 갑술년에 이 남자가 우리 하중기 선생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부인한테 큰 문제, 진짜 여기 그 상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그 남자의 부인이 살해를 당했어, 살해. 그래서 이 남자가 용의자로, 왜냐면 자기 부인이 사망하니까 제일 먼저 그 남편을 가서 신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받아서 자기는 무협이로 나와가지고 우리 하중이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감명한 게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애인한테 살해를 당했다. 애인한테. 그 남자, 부인의 애인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범인은 잡힐 것인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범인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 그러니까 그 범인은, 지금은 잡을 수가 없다. 몇 년이 지나야, 부인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상담한 내용들이 진짜 또 정확하게 맞는가? 또왜이 사주를 보고 부인이 바람이 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인 문제니까, 부인 문제니까 우선 이 남자의 뭐를 봐야 돼? 부부관계, 부부관계. 그래서 혼인관계를 보니까, 혼인관계를 보니까 우선, 궁과 성을 보는데, 궁이라는 것은 묘죠. 그러니까 묘가 있더라. 또 묘가 궁이면 인도 궁이더라. 또 묘도 또 궁이더라. 그래서 일단 이 남자는 궁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을 보니까 재성이다, 재성. 그래서, 경금이 성이다. 또 궁에 있는 건또다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이 계수. 계수도 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경금은 재잖아, 그렇죠? 재니까 처성이죠. 처성이 처궁에 있죠.
처성이 처국에 있으니까 이 첫 부인은 누구야? 첫 부인. 첫 부인은 경금이 되는 거야. 왜? 구궁에 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것은 부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궁, 물론 부부궁에 있죠. 부부궁. 그렇죠? 부부궁에 있기 때문에 부부궁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뭐라고 그랬어? 헤어진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계수가 있지만, 이 계수가 있지만 이 계수는 처성이 아니죠? 처궁에 있으니까 천은 천데 정성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정성이 아닌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 애인이다. 그래서 이 남자는 물론 처도 있지만 나중에 애인하고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혼인 관계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부인에 대한 얘기죠. 자, 첫 부인에 대한 얘기야. 이 경금에 대한 얘기야. 자, 처성이 어떻게 했어? 허투했죠. 배우자 성이 허투하면 일단은 뭐라고 했어? 배우자 복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 경금이 처성인데 왜 상담하러 왔을 때 개유년에 유년에 이제 왔는데 왜 여자 문제로 왔느냐? 근본적으로 이 여자는 뭐를 하고 있어요? 암암을 하고 있어. 개축 암암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인은 축토가 이게 월주에 있잖아. 월주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바람을 피우는 여자야. 왜? 암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남자하고 부인이 암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암합이라는 것은 뭐야? 몰래 하는 거야. 몰래. 그래서 항상 이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또 계유년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 묘유충아우죠? 묘유충아우는 뭐야? 여기 배우자궁에 배우자궁이 형충을 받으면 어떻게 돼? 배우자궁이 깨진 거죠. 배우자궁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야? 이 남자가 이제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를 아는 거죠. 어? 배우자궁이 열렸단 말이야. 배우자궁이 열렸으면 그 배우자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이 계유년에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술년에 부인이 이제 살해를 당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축토가 뭐야 이거? 금의 고잖아. 금의 고. 금의 고니까 부인이 묘고죠? 부인의 묘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주에 보면 그 해당 성, 자식이면 자식, 부인이면 부인, 뭐 부모면 부모의 그 해당의 성에 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야? 그 고로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그 육친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있으면 뭐야? 배우자궁이 열리면 배우자궁이 들어갈 그 그래서 자식궁이 열리면 또 뭐야? 자식이 들어가는 거야. 고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남자 사주에 뭐야? 부인이 이제 바람을 피우는데 부인에 뭐가 있어? 묘고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술년이 왔다. 이 갑술년이 오면 일단은 미운이야, 미운. 미운이 오면 충미 충으로 벌써 뭐야? 고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미운의 부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이 돼 있는 거예요. 예측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또 술년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갑술인데 이 갑은 뭐냐면 여기서 배우자궁이 누구야? 묘잖아. 그러면 갑은 요거 뭐야? 궁이죠, 궁. 이것도. 배우자궁이야.
배우자 궁이나 배우자 성이 운에서 허투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겨? 이혼수가 뜬다고 그랬죠? 왜? 배우자 궁 자체가 뭐야 또? 배우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배우자 궁이나 배우자 성이 운에서 어떻게 들어왔어? 허투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배우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혼수가 뜬 거야. 벌써 갑술년에 무슨 배우자하고 나하고 이별수가 뜬 거야, 이별수가. 그 이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사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응? 그래서 하여튼 이혼수가 떴다, 이별수가 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 축술형, 이렇게 축술형. 축술형. 축술형을 해니까 뭐가 열렸어요? 고가 열렸어. 고가 열리면서 부인이 자기 고로 쏙 들어갔으니까 아, 이때 부인이 사망했다 이 말이야. 사망을 했는데 술토는 무슨 성, 이 술토가, 술토에는 무슨 게 있어요? 항상 폭탄이나 어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술토가 정화를 보면, 술토는 뭐라고 그랬어? 술토가 정화를 보면, 누구를 해치는 기구라고 그랬죠. 이 술토가 정화를 보면, 이 술토는 누군가를 해치는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 강의할 때 그 제가 한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술토가 정화를 봤으니까, 이게 뭐야? 어떤, 무슨 어떤, 남을 해치는 물건이죠? 해치는 물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축술형 해갖고 한 거는 수토는 뭐의 고야? 화의 고야, 화의 고. 축술형 하면 술에서 뭐가 튀어나와? 정화가 튀어나오죠? 정화가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 화극금을 한 거야, 화극금.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이 정화가 화극금 한 거야. 축술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정화가 경금을 화극금 한 거야. 화극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인을 실제 죽은 거는 누구야? 정화죠. 술토니까 정화야. 정화니까 이 화의 정화는 또 누구야? 암장돼 있는 거죠. 암장돼 있는 거니까 이 여자의 누구야? 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여자의 애인이 이 남자를 살해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 정윤현에 들통이 났잖아. 묘유충해 갖고 배우자 궁이 열려가지고 이 남편한테 부인이 바람 피우는 게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 부인이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바람 피운 게 들통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우리 이제 그만 관계를 끝내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남편한테 들통나고 나서 계속 바람 피우는 여자는 없잖아. 그렇죠? 뭐, 물론 그런 뭐, 백 사람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는 하겠지만, 통상 남자나 여자나 바람 피우다 들통나면 어떻게? 아, 나 이제 그만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들통나는 바람에 정년에 들통나니까 요 남자한테 야 이제 우리 관계 끝내자 이렇게 하니까 요 남자가 부인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수 선생한테 또 물은 거예요. 아니 그 저기 그러면 이 범인이 잡힙니까 하고. 범인이 잡히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 범인 안 잡혀? 몇 년 지나야 잡혀? 이렇게 얘기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술토가 이제 축술형을 했지만 요 묘하고 이제 얘가 여기 이 차례대로 가잖아. 그렇죠? 축술형을 열어놓고 또 다음에 누구한테 가? 묘한테 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 묘술 합의로 다쳐
다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이 정화가 튀어나왔고 이 여자를 살해하고 다시 수토로 들어가갖고 탁 다쳐버렸죠. 그러면 살인범이 어디로 들어가서? 아니지, 수토로 쏙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하부로 다치니까 이 다치면 정화가 보여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그래서 하부로 다치니까 정화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정화라는 놈은 뭐야? 살인범이잖아, 그렇죠? 그 살인범이 고로 쏙 들어가갖고 탁 다쳐버리니까 꼭꼭 숨어버렸죠, 술터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 다음에 이 술터라는 놈은 어디서 온 거야? 운에서 온 놈이죠, 운. 운에서 온 놈이니까 이놈은 사주에 있으면 내가 위치가 있죠, 자기 위치가. 사주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자기 고정된 위치가 있죠. 근데 운에서 온 놈이니까 뭐야? 떠돌아다니는 놈이지. 응?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놈이야. 운에서 온 건 뭐야? 떠돌아다니는 놈이야. 사주에 있는 놈은 그래도 그 위치에 딱딱 자기 본 적이 있는 놈이죠. 본 적이 있는 놈이야. 이 사주에 있다는 건 자기 위, 어디 저 놈이 어디 사는 놈인지 안다는 거야. 근데 운에서 왔기 때문에 뭐야? 떠돌아다니는 놈이니까 이놈이 어디 있는 놈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범인이 어디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글리 추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범인이 어디 사는지는 몰라. 그러면 추적할 수 있어? 못 추적해. 못 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술토라는 놈이 운에서 온 놈이니까 떠돌아다니는 놈이야. 왜? 사주에 없는 놈이니까. 그래서 번지수를 몰라. 이놈 번지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못 잡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감명을 한 거예요. 이놈은 범인은 지금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야 그 범인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언제? 3년이 지나니까 갑, 을, 병, 정, 갑년이니까 병정, 을이죠. 아, 3년이니까 갑, 을, 병, 을, 병, 정이죠. 정축년. 정축년이 오니까 이제 3년 후에, 1년, 2년, 3년 후. 그렇죠. 왜냐면 갑, 을, 병, 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년 후니까 정축년이 온다 이 말이야. 3년 후에는 정축년이 되니까 이때 정축년이 되니까 정화가 드러났죠, 천간으로. 그러면 누가 범이냐? 정화죠. 정화가 천간에 드러나니까 이때 잡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잡혔느냐? 정축이니까 축토는 뭐의 고야? 정화의 고야, 정화의 고. 금고도 되지만 정화의 고야. 그러니까 요 놈이 요거 축 진축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어? 감옥의 상이 있는 거야, 감옥. 그래갖고 요 놈이 정축이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범인이 이제 다른 데 다른 지역 가서 또 사고를 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놈이 뭐 다른 데 가서 사고 안 치겠어? 3년 후에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들통이 난 거지. 옛날 살인하고 그런 게 들통이 난 거야. 어? 그래서 잡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범인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주를 통해서 아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구나. 그 다음에 부인이 이 고가 열리는 때 내년에 고가 열리니까 죽을 것이다. 왜? 축수령이니까 술토는 뭐야 이거? 응? 화약고 탕 그래서 사료 물건이라는 거 옛날에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비의 사주 탕황이다. 아주 묘한 게 다 나오죠. 사주 속에 참 묘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비에 그래서 사주 탐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